보마 스케일링 1년 전에 했는데 가입이 안 되나요? 일단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고지사항은 틀리한 적 있습니까? 네, 틀리한 게 있으면 거절이고요. 틀리한 적이 없으면 가입이 되는데 문제가 없죠. 자, 두 번째는 뭐죠? 1년 이내에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한 적이 있습니까? 이 또한 고지하게 되면 가입은 가능해요. 이제 스케일링은 잇몸질환, 보험회사가 가장 싫어하는 K05 잇몸질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지하면 거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5년 이내에는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예요. 스케일링은 잇몸질환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. 또한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실손보험 1세대 가입자분들 치과치료 당연히 보상을 못 받아요. 하지만 2세대 가입자죠.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한의원이나 한만병원 치과는요 의료보험 적용받은 급여 부분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만원, 2만원 그 보험금을 받고자 치과치료 받은 의료보험공단에 보장받은 급여 부분들을 만원, 2만원 받고자 스케일링 받은 것도 실손보험에 청구해서 1, 2만원 받는데요. 이 보험금을 받는 순간 5년 이내에 모든 보험회사가 기록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내가 고지 항목에 포함이 안 돼서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모든 보험사가 공유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스케일링을 받으면 보험금은 청구해서 2세대 이후 가입자는 의료보험 적용받는 급여 부분에 이제 본인 부담금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 모든 보험회사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고지 안 하고 고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면 3년 전에 스케일링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절입니다. 이렇게 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치아보험 가입한 상태라면 모를까 치아보험 가입 안 한 상태에서는 스케일링한 부분들 실손보험에 청구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.